이번 시승에서 해보려는 좀 독특한 거는 이 V90cc 같은 경우는 차박을 하는 용도로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. 특히나 뭐 외관이 요즘 라이프스타일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차박이 있어서 그래서 더 뜨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. 외관 특성상 뒤에 2열 시트를 접기만 하면은 완전히 안에 들어가서 뭐 하룻밤 정도는 묵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 중형 외관이니까 V90cc 같은 경우는 2열 시트를 접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올지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트렁크를 열어서 일단 2열 시트를 접어봤고요. 이 정도 공간인데 얼핏 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? 한번 해볼게요. 자, 제 키는 178cm인데 맞아요. 정말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일단 한번 앉아볼게요. 앉으면 머리는 이렇게 닿고요. 뭐 앉아서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. 이렇게 이쪽에 하면 좀 낮긴 낮구만. 네. 여기가 선쉐이드가 없어지면서 하긴 하고요. 이 침낭은 정확한 스펙은 제가 지금 이거 근데 제가 옛날에 쓰던 거라서 봄용일 거예요. 겨울용은 절대 아닙니다. 두께 크기부터 그냥 여름용 하계 침낭이 아닌가 싶고. 네, 이렇게 되는군요. 이거 대각으로 하면 더 편하게 누울 수가 있겠고. 이 정도면 뭐 충분히. 잘수 있겠네. 이렇게 하면 근데 트렁크는 어떻게 닫지? 키가 있어야 되겠네. 제가 집 밖에서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걸 전혀 몰라요. 자, 닫아볼게요. 팟빵을 가져왔습니다. 이건 바깥이 지금 아침 7시긴 한데 충분히 자겠네. 삐걱삐걱 소리가 나긴 하는데 진짜 잘수 있겠네. 이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면 잘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빗방울이 선루프에 맺힌 게 예쁘네요. 괜찮습니다. 이게 되게 아늑하네. 이게 솔로라면은 싱글이신 분들은 해보세요. 한번 괜찮겠습니다. 뭐. 근데 여기 질식하지 않나, 이거? 아우! 그래서,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, 트렁크를 열면, 모기가 막 들어오겠죠? 충분히 V90cc는 차박이 가능하다.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풀플랫이어 갖고, 근데 여기서 막 움직인다 그러면, 얘 뒤에가 그래서 리프스프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여기서 잘수 있게끔. 잘때막 심하게 움직여도 그렇게 좀 그런가? 근데 확실히 위에 쳐다보고 하는 게 예쁘네요. 그래서 저는 차박 하겠냐? 집에서 잘래요.